오늘은 듀얼트 배터리를 하나 주워왔는데요. 완전 전투용이고, 저렇게 보시듯이, 다 껍데기도 다 벗겨졌습니다. 단지 이제 2019년 제품이라서 제가 혹시나 하고, 살려볼까 하고 사왔는데요. 당근에서 10,000원 주고 사온 거고요. 배터리는 한칸 찍히고 충전은 안 되고, 한 칸이 만충으로 변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밸런스가 깨졌거나 그래서 아니면 또 중간에 배터리가 한두 개 정도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해도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찍어봤는데 전압은 희한하게 배터리가 전부 다 3.5V대로 다가 발언스는 아주 끝내주게 나오고 있습니다. 녹이 슬었는데도 발언스가 잡혀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두개 중에 하나 정도씩 배터리가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충전이 안 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강제로 해볼까도 했는데 일단 녹이 많으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서 일단 분해를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는 떼어냈고요. 회로는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쓸만합니다. 한번 세척 한번 해보고 정상 사용 여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케이스도 세척하고 한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한번 리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분의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방전은 아닌데 그래도 쓸만한 배터리가 있어서 한번 스폰 용접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찍어봐도 방전이 안 되고 찍힌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상태면은 거의 뭐 쓰레기통으로 진짜 버렸어야 되는 배터리인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역시.
내부 배터리 케이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간신히 분해했고요. 위험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 분해는 했고요. 저거는 일단 방전시킨 후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척도 깨끗하게 한 번씩 했는데, 뭐, 많이 좀 상태가 그래서 세척해도 표시는 많이 안 나지만, 어차피 뭐, 배터리 성능이니까 케이스는 저거 아리익스프레스에서 10,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망가지거나 하면 케이스만 구매해서 내부는 저거 활용해서 쓰면 되니까는요. 일단은 저렇게 스폿을 한번 쳐갖고 조립을 해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로가 좀 살아 있어야 할 텐데 거의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폿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4배속 편집으로 돌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폿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저한테는 좀 간단한 작업이고요. 한 100개, 200개씩 막 쳐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저거는 지금 하는 작업은 회전수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순정은 철 와이어로 되어 있어 갖고 자리가 길게 연결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연장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회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디월트는 순정도 회로 잠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뭐 그냥 보이는 선 연결 쭉 하시면 됩니다. 회로 잠김이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쪽 B-B, B1, B2, B4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뭐 디월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규칙 무시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다음에 한번 테스터기로 찍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충전을 해놓은 지가 지금 한 달, 두 달이 넘은 배터리인데요. 아직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에서 빼낸 중방전 배터리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역시 LG에서 만든 배터리고요. 역시 우리나라 삼성 LG는 배터리는 진짜 끝내주기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배터리 전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20.7, 만충이 21.0V니까요. 그리고 지금 밸런스는 4.1대 지금 균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별도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디월트 검색하시면 있으니까는요, 검색하셔서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한번 걸어서, 그리고 충전을 한번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디게이터는 지금 만충이기 때문에 세 칸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조립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이 끝났고 충전기에 꽂았는데요. 지금 깜빡깜빡하고 충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만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강제로다가 방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센 놈에다가 해갖고 좀 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충전기에 이제 충전은 잘 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세 칸인데도, 인디케이터가 세 칸인데도 충전이 되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투형 디월트 배터리 수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